네, 네, 할게요.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 자, 아, 이름. 저는 박민혜라고 하고요. 올해 마흔 됐습니다. 박민혜. 민혜? 네. 나 30인 줄 알았더니 마흔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쪽에 껴도 되잖아, 그러면. 어, 나 이쪽에 앉아 있길래 30인 줄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네, 할게요. 네, 올해 마흔. 마흔이면 마흔이랑 같은 사람들 많잖아, 우리. 없어요. 예, 용띠. 오늘 없어요. 네. 어, 용띠. 아, 내가 예,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용띠. 어, 진짜요? 네. 예, 그렇죠. 아, 네. 너무 거창해.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주부예요. 주부. 네. 아, 몇 시에 통행 금지예요? 어, 애들만 자면 뭐 언제든. 온라이트. 네. 아, 아 온라이트는 아니고요. 애기들 재워놓고 나오시는 분. 아. 안 자면 안 되고. 예, 네, 자야죠. 자면 그냥 무조건 나와. 네. 오. 아, 애들이 몇 살인데 그래요? 5살, 6살입니다. 아. 근데 걔네들 재워놓고 몰래 나와? 아니요, 아. 남편이 있죠. 아, 부군이. 부군이. 부군이 또 지피고 있구나. 5살, 6살. 연년생으로. 네, 연년생 유치원 다녀요.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아까 쫙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너무 잘하시고 좋아요. 어, 좋아요? 네. 네, 여기 모이시는 분들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네.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네, 네. 너무 좋아서.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노래, 그러면.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어,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아, 사랑에 빠지고 싶다. 네. 이 노래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아는 동생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네. 네. 가사가 좋아서. 네. 오르지. 가사가 좋아서. 네. 자, 그런데 우리 그 밴드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했죠? 했죠. 어때요? 해 보니까. 너무 괜찮... 좋아요. 어느 부분이 좋아? 좋은 점은 뭐인 것 같아요? 그냥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데. 아, 그래요? 되게 좋아요. 아, 언니 오빠들. 연상들을 좋아하시나 봐. 우애를. 다 거의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다 어리니까요. 아. 저보다는. 네, 언니가 없어요. 네, 나쁜 네. 점 있다면 뭐가 나쁜 점?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아, 관리 들어가시네. 네. 자, 가보도록.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갑니다. 네, 우리 박민혜 씨. 네, 갑니다. 네. 네. 들어봐야 돼요, 우리 그죠? 네. 네. 안 들을 거예요? 마흔이래잖아요. 네. 네. 자, 자, 박수, 박수.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정 행복하니.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답한다. 나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해보니까 어때요, 본인? 네. 어때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와, 방송 체질인가 보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바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노래 참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